안녕하세요. 집을 사고 난 이후에 그 대출 이자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일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뉴스를 봐도 집 사고 잠이 오지 않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 6%에서 7%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5년 상한에 6%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으면 월 128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2년 올해 몇 차례나 더 올릴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3번까지는 올리고 심한 경우에는 4번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금리 1.25%인데 시중금리가 3.7에서 한5.2% 정도까지 내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1.25%가 2.0이 되면 시중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아마도 시중금리는 뭐 6%, 7%가 아니라 8%, 10% 혹은 12% 이렇게 매우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25년 납 6%에 2억 빌렸을 경우에 월 128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뭐 어차피 추정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답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8%, 10%이면 그 25년 납 2억 빌렸을 경우에 150만 원, 160만 원, 200만 원이 그냥 일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2억을 빌렸을 때 계산한 수치인데요. 만약에 2억이 아니라 4억이라고 해보죠. 4억이라고 하면 지금 수준으로만 해도 지금 수준으로 해도 4억이라고 하면 25년에 6%에 4억이면 128만 원이 아니라 256만 원이죠. 256만 원. 그게 기준금리가 1.6%가 아니라 1.75% 되고 2.0% 되면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300만 원, 400만 원 그냥 넘어가죠. 그랬을 경우에 집값으로 해서 원리금으로 400만 원 이상을 내고 살수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사실상 답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또한 4억을 빌렸을 경우입니다. 4억이 아닌 5억이나 6억을 빌렸을 경우에는 답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샀던 집에 자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또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또 일들이 또 생깁니다. 은행에서 유지 상환 요거를 뭐 1억, 2억, 3억, 5억 하라고 나서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그나마 25년 뭐 납으로 주담대를 받은 거면 뭐 35년, 40년은 그냥 가겠죠. 그렇게라도 해야 어떻게든 당장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극복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액 자체도 몇달 연체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현재 가계부채가 1850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1900조, 2000조 넘어가는 건 금방일 것이고 그리고 대출을 아예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무리하게 대출을 낸 이들, 영끌한 이들, 비트한 이들 잠못 잔다 그러는데 잠못잔 이유가 있는 거죠. 앞으로 그네들이 스스로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 3억 5천만 원 전쟁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부채자가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자면서 7가지에서 11가지 정도의 일을 하면서 거의 10여 년 동안 빚을 갚았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적응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 몸을 내던져서 일을 해서 겨우 빚을 다 갚았던 거죠. 그 금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 금액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뭐 4억 빚, 5억 빚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20년, 3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해서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 못한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무리하게 빚진 이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 살까요? 일본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사실상. 일본이 지금 현재 도쿄 인근에 아주 싼 집이 나와도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냥 임대해서 그냥 산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철저하게 받은 월급 범위 안에서 아끼고 절약하고 재테크 절약해서 최대한 이렇게 생활비를 마련하고 돈을 모으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현명하다는 걸 이미 일본 국민들은 그 재테크를 하는 동안 그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에 취해서 엄청 힘들어했던 그 기간에 깨달은 거죠. 깨우친 거죠. 이제 한국도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역골족 비특족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이상 올릴 거고 뭐 사실상 기준금리 2% 되면 시중금리는 뭐 8%, 10%뭐그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고 점점 더 미국은 자기네들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돼서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한국 또한 지금 이제 물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 설날 연휴가 지나고 나면 뭐 슈퍼마켓 가고 쇼핑할 때 보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아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 벌써 뭐 맥주값 올랐고 커피값 올랐고 뭐 세제값 올랐고 뭐 이래저래 뭐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라고 얘기할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이자율 총재는 1.25%로 기준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도 1.5%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1.5%까지 금리 올리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라고 봐야 됩니다. 뭐 한국은행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소 두 번이 아니라 최소 세번 이상 올릴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 네 번이 될지도 모릅니다. 벌써 미국이 지금 여섯 번, 일곱 번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이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한국 전체 가구의 대출자의 뭐 82%, 83%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금리 인상됐을 때 가계들이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반영된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대출 이자가 적지 않은데 받은 대출 금액도 2012년 이때 비 2010년, 2012년에 비해서 뭐두배 이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하우스포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되게 힘들어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재발된다라고 봐야 되죠. 사실상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딱 진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먹고 어떤 대비를 하며 지내야 될지에 대한 건 말하지 않아도 뻔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철저하게 절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뭐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늘 뉴스 보니까 황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초기 자산 4억 5천을 가지고 뭐 10배를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40억을 벌었는지 50억을 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유명세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그 희생자 그러니까 재테크를 출용하다가 빚쟁이를 절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뭐 현영이라고 하는 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딸이 뭐, 뭡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잘 알려져 있는,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분위기를 동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이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그들의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건지 생각만 해도 겁납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철없을 때 재테크, 뭐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자, 뭐갭 투자,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이 가졌고,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딱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왜? 제가 막연하게 아는 분야에서 당하고 된통 호된 일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든 제 생업 자체에서 제가 저의 길을 좀 찾으려고 모색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정말 평생을 함께할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볼 생각. 그 정도만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욕심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최대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제 스스로를 또 단련시키고, 또 진정시키고, 또 조심하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견뎌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명절 연휴 기간에 저도 여러분도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탐욕에 빠지지 않고, 현실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무리하지 않고 항상
정중동의 자세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